Yo, what's up, what's good, what's poppin'?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간만에 마스크를 벗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치 초이 거를 볼 거예요. 리치 초이 리퀘스트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반드시 비디오를 찍어서 올려야겠더라고. 너무 적극적으로 빨리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만듭니다. 아니, 안 그래도 만들려고 했었어요. 킹 오브 랩 에피소드 7번째 에피소드에 리치 초이의 퍼포먼스 공연을 볼 건데 곡의 제목은 모르겠어요. 이 TV쇼도 랩비앳과 마찬가지로 좀 리릭 비디오 같은 거라도 조금 같이 서비스를 했었으면 무슨 노래 제목이고 무슨 노래 가사인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전혀 그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더보기란에 있는 뭐 이 곡에 대한 거는 뭐 리치 초이의 뭐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는 것만 확인을 할 뿐 뭐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시간에는 리치 초이의 퍼포먼스를 보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곡이잖아. The Searchers의 Love Potion No. 9이잖아요. 야, 이 곡을 샘플링으로 곡을 만들었단 말이야? 오, 그래요? 한번 들어보죠.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거 타이가가 약간 마카레나 같은 음악에다가 이제 재해석을 한 음악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좀 재해석을 한 것 같아. 리치 초이는 딱 보면 그게 있어. 좀 펑키한 바이브? 그런 게 딱 느껴져요. 되게 재치 있고 약간 악동 같은 느낌? 개구쟁이 같은 느낌? 생각해보니까 리치 초이가 킹 오브 랩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랩비엣에 나와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치 초이도 쇼맨십도 굉장히 좋고 랩에 대한 기본기 같은 것도 그냥 외국인이 들었을 때는 나쁘지 않게 들리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 러포션 넘버 9을 가져온 게 너무 신기해. 아, 되게 킬링 포인트가 되는 랩 플로우를 구간 구간마다 넣은 것 같아. 잘 봤습니다. 아, 이건 뭐라고 딱 설명하기가 어렵네. 뭐 어떤 음악의 내용인지, 그러니까 리치 초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가사에 대한 그런 거를 자막으로는 되어 있기는 한데 전 텍스트가 있어야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제가 잘 표현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곡을 들어봤을 때 느낌은 괜찮았어요. 되게 신선했어. 저는 리치 초이의 리액션 비디오를 몇 개 이미 찍어서 리치 초이가 어떤 래퍼인지를 그래도 다른 래퍼들보다 조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리치 초이가 뭐 트랩이든 예전에 뭐 붐뱁이든 힙합에 안에서 다양한 장르에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리치 초이 같은 경우도 좀 제가 느끼기에는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네임 밸류가 있는 래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리치 초이가 이렇게 계속되는 경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긴장을 하지 않고 뭔가 퍼포먼스 하는 느낌이 그냥 평상시 공연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뱉는 느낌이에요.
모르겠어요. 소음 긴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능수능란하게 잘 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고, 제가 만약에 킹 오브 랩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 래퍼도 괜찮겠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우승 후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리치 초이도 저는 우승 후보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